70만 인구가 소통하는 도시 김포로 떠나볼까요? 자연과 현재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 이곳은 어디? 바로 장릉입니다. 푸른 잔디에 걸음을 맡기면 조선을 산책하는 느낌이랄까? 따뜻한 온기를 받고 난 후 김이 모락모락 윤기가 차르르 쌀밥에 든든한 고기는 어떨까요? 아마 전 김포에 뼈를 묻어야 할 것 같아요. 김포의 한옥마을이? 도심 속 한옥을 즐기고 싶다면 당장 여기로! 윷놀이, 사방치기, 투호놀이까지 즐거운 전통놀이와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보세요. 해가 저무는 김포에 이목집중!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한국의 베네치아, 라베니체입니다. 달콤한 간식과 감성 가득한 문보트와 함께 반짝이는 물줄기 옆을 걷자면 매일이 즐거운 축제 같아요. 여기까지면 서운하겠죠? 바라만 봐도 시원한 함산공원, 마음이 뻥 뚫리는 문수산성, 나만 알고 싶은 맛집 진부막국수, 온 가족이 뛰어놀 수 있는 한강 신도시 호수공원까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여기는 마음으로 통하는 도시 김포였습니다.